로딩 밴딩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로딩을 할 때 저는 항상 대회 막바지에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쌀밥을 1kg 먹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두 배까지 정도로만 로딩을 했었어요. 근데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평소에 고갈이 정말 많이 돼 있구나. 쌀밥 뭐 2kg 정도로는 로딩이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. 이제 약간 외국 코치의 정보도 받고 이제 또 최영준 코치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흔히들 많이 먹는 햄버거, 스파게티, 뭐 LA 갈비, 뭐 한식 비빔밥 닥치는 대로 다 먹었어요, 이건. 정말로. 그리고 치즈, 뭐 치즈도 정말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칼로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치즈도 많이 먹고 그렇게 8,000칼로리씩 거의 이틀을 때려 넣었는데도 아, 로딩이 덜 걸렸다 싶더라고요.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로딩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로딩을 할 때 수분을 제한하면 안 되고 소금, 염분, 나트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트륨 없으면 로딩도 잘 안 걸립니다. 그래서 나트륨의 제한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매 끼니마다 수분을 계속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한 끼 먹을 때마다 한 500ml 이상씩. 그래서 로딩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빼놔야 돼요, 지방을. 로딩 밴딩을 할 때도 무조건 수분을 다 잡아 돌려서 빼고 뭐 무조건 염분을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로딩도 잘 걸리고 지방 섭취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로딩이 맞는 게 다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떡이 너무 잘 맞아요. 일반 떡을 많이 때려넣었어요. 단백질도 먹었어요. 수분도 좀 섭취해줬어요. 로딩할 때 단백질 안 먹는다는 말이 많잖아요. 근데도 이번에 몸이 잘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시도해보시는 게 좋아요. 대신에 로딩 밴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걸기 전에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싹 다 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 효과를 봅니다. 선수마다 다 달라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?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. 내가 운동을 봤어. 와, 못하겠다 생각해요. 방송을 하겠지? 그게 더 맞아요. 그 생각 많이 합니다. 그걸 설정을 잘하고 그 설정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가는 동안에 항상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거.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. 그리고 꼭 내가 이루겠다. 이제 멘탈 힘들 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. 오빠 오늘 좀 많이 힘든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애초에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저만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예요. 애초에 상대방한테 있는 그대로 내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힘들 때 한 번씩 먹어도 돼요. 사실 그거 한 끼 뭐 먹는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. 완벽하려고 하면 더 힘든 것도 있으니까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. 어쩔 수 없이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 옆에 가면 막 어둠의 기운이 있어 지금. 그 특유의 아우라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아우라를 숨기기가 힘드니까 힘들 때는 좀 힘들다고도 말도 하고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루틴을 따로 두지 않아요. 그리고 제 거 유튜브 뭐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획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거 약간 가서 하는 편이거든요. 너도 그러지? 아, 저 분할... 안 그렇습니다. 아, 그래? 아, 너도 나랑 그러네. 예전에는 분할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 종목도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회원이 쓰고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. 아, 비어있는 저거 먼저 해야겠다. 이런 식입니다.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. 좀 기본이 되는 메인 베이스 운동을 좀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루틴이나 분할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운동 시간이 한 11시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사람이 없는 시간에 주로 운동을 하고요. 메인 운동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4분할 되게 좋아요. 저는 반대로 목표치가 사라지면 운동을 못하는 케이스라서 오늘 이만큼 해야지를 딱 정해놔야 이만치를 딱히 할 수 있어요. 이만치를 안 정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만족감이 들어버려서 끝나려고 하더라고요. 전날, 전전날을 제가 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. 아, 아마추어랑 프로랑 심사 기준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마추어 때는 다이어트 상태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컨디셔닝적인 갈라짐이나 이런 지방 상태 같은 걸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 말은 즉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도 어느 정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. 프로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플로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 상태는 적당히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이것저것 다 갖춰진 상태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고 한국 선수분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지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하는데
그게 당연시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. 그분들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 심사 보는 분들한테 저는 뭐가 문제인가요? 아니면 어떤 걸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?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주말에 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엄청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IFBB 프로 유연수가 되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. 아,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. 네.